바다 청소부 괭이 갈매기. 야옹야옹 괭이 갈매기. 괭이 갈매기는 우리나라 바닷가에서 많이 볼수 있어요. 울음소리가 고양이의 울음소리와 비슷하다고 해서 괭이 갈매기라고 부르지요. 괭이는 고양이를 줄임말이랍니다. 괭이 갈매기는 대부분 1년 내내 우리나라에서 살지만 그 가운데 일부는 따뜻한 남쪽에서 겨울을 나고 봄에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봄이 되면 더 많은 괭이 갈매기 무리가 바닷가에 모여 크게 울어댄답니다. 어떻게 생겼을까요? 괭이 갈매기의 몸은 흰색을 띠고 있어요. 날개는 검은색이고, 꽁지에는 흰색 바탕에 검은색의 가로무늬가 있지요. 길고 튼튼하게 생긴 내 부리 좀 보실래요? 괭이 갈매기의 부리는 조금 긴 편이에요. 노란색이나 연두색을 띠고 있고, 끝부분에 검은색과 붉은색의 띠가 있답니다. 호호, 꼭 입술 화장을 한것 같지요? 또, 괭이 갈매기의 다리는 노란색인데, 가늘고 길며, 발가락 사이에 물갈퀴가 있답니다. 물고기 사냥은 어려워. 괭이 갈매기는 물고기, 개구리, 곤충은 물론, 물풀까지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잘 먹는 잡식성이에요. 그래도, 괭이 갈매기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는 물고기예요. 바닷속으로 깊이 잠수해 들어갈 수 없는 괭이 갈매기에게 물고기 사냥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물 표면 가까이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는 놓치지 않고 잘 잡는답니다. 바다의 청소부. 괭이 갈매기에게는 별명이 하나 있어요. 바로 바다의 청소부랍니다. 괭이 갈매기에게 이런 별명이 붙은 데에는 까닭이 있어요. 번식기가 끝나면 괭이 갈매기들은 바다에 흩어져서 겨울을 보내요. 그 가운데 일부는 사람들이 사는 항구에 머물며 어부들이 버린 물고기나 파도에 밀려온 죽은 물고기 등을 먹고 살아가요. 이런 습성 때문에 괭이 갈매기를 바다의 청소부라고 부른답니다. 항구를 깨끗하게 청소해주니 고맙다고요? 바닷가의 생선시장 근처에 괭이 갈매기가 많은 곳도 바로 이런 까닭이랍니다. 목욕이 좋아. 괭이 갈매기는 털을 고르면서 꽁무니 쪽에서 나오는 기름을 깃털에 문질러요. 깃털에 묻은 기름 덕분에 괭이 갈매기는 물 위에 뜰수 있어요. 우리는 잠수는 못하지만 물 위에는 잘 뜬답니다. 괭이 갈매기는 목욕을 좋아해요. 오랜 시간 바다에서 생활하는 괭이 갈매기의 몸에는 소금기가 많이 묻어 있어요. 이 소금기 때문에 몸에 작은 벌레들이 살기도 하지요. 그래서 괭이 갈매기는 논이나 저수지, 빗물이 고인 곳에 들어가 몸에 묻은 소금기를 씻어내요. 목욕은 몸을 깨끗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소금기 때문에 뻣뻣해진 깃털을 매끄럽게 다듬는데도 좋답니다. 무리지어 함께 살아요. 괭이 갈매기는 무리를 지어 생활해요. 먹이를 찾아다닐 때나 알을 낳고 새끼를 기를 때도 셀수 없을 만큼 많은 수의 괭이 갈매기들이 무리를 이루어 함께 지내지요. 우리는 어디든 함께 다니는 걸 좋아해요. 하지만 괭이 갈매기들도 자신의 땅을 지키기 위해 싸움을 해요. 특히 알을 낳고 새끼를 기르는 때에는 싸움도 많아지고 또 무척 사납게 싸움을 벌인답니다. 이때에는 괭이 갈매기들이 모두 둥지를 짓거든요.
괭이 갈매기들은 보통 다른 둥지와 1, 2미터씩 떨어져서 둥지를 지어요. 그런데 번식기가 되면 다들 둥지를 짓기 때문에 둥지 사이가 50cm도 채 되지 않아요. 저리 가지 못해요? 여기까지는 우리 집이니 넘어오면 안 돼요. 그래서 괭이 갈매기들은 자기 땅을 지키기 위해 서로 심하게 다투는 거예요. 가끔은 너무 심하게 싸움을 하다가 두 마리가 함께 바위 절벽에서 굴러떨어지는 일도 있답니다. 내 짝은 어디 있을까? 바닷가에 봄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괭이 갈매기들은 제 짝을 찾느라 바빠져요. 내 짝은 어디에 있을까? 어서 찾아봐야지. 괭이 갈매기는 마음에 드는 짝을 만나면 대부분 평생을 함께 한답니다. 짝을 찾은 괭이 갈매기들은 둥지를 짓기 시작해요. 여기가 가장 안전해 보이네요. 우리 여기에 둥지를 지어요. 둥지를 지을 곳을 정하면 나뭇가지나 바다에 떠다니는 해조류 등을 모아 둥지를 만들지요. 둥지가 다 만들어지면 괭이 갈매기는 짝짓기를 한답니다. 짝짓기가 끝나면 암컷은 보통 둘에서 세 개의 알을 낳아요. 괭이 갈매기의 알은 여러 가지 빛깔을 띠어요. 보통은 갈색 바탕에 얼룩무늬가 있지만 흰색이나 엷은 청록색을 띠는 알도 있어요. 우리 아기는 언제 나올까요? 아, 정말 보고 싶어요. 암컷과 수컷은 번갈아가며 알을 품는답니다. 알에서 새끼가 나왔어요. 정성껏 알을 품은 지 25일이 지나면 톡톡 소리를 내며 새끼가 알을 깨기 시작해요. 새끼가 힘들게 알을 다 깨고 나오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리지요. 갓 깬 새끼는 따뜻한 어미 품에 안겨 조그만 울음소리를 내요. 새끼는 깨어난 지 하루가 지나면 뒤뚱거리며 걸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아직은 너무 약해서 둥지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어미는 찬 바닷바람과 뜨거운 햇살로부터 새끼를 보호해준답니다. 무럭무럭 자라요. 새끼가 자라는 동안 부모 괭이 갈매기는 무척 바빠요. 새끼를 배불리 먹이려면 쉬지 않고 먹이를 구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물고기가 가장 좋은 먹이지만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작은 곤충을 잡아다 먹기도 해요. 부모의 보살핌 덕분에 새끼 괭이 갈매기는 쑥쑥 자라난답니다. 알에서 깬 지 40일 정도 지나면 새끼 괭이 갈매기는 어른 괭이 갈매기와 비슷해져요. 엄마, 이제 혼자서 다 할 수 있어요. 아가, 넌 아직도 배울 게 많단다. 어미는 먼저 새끼 괭이 갈매기에게 하늘을 나는 법을 가르쳐 주어요. 나는 게 익숙해지면 둥지를 떠날 때가 되었다는 뜻이지요. 새끼가 다음으로 배워야 할 것은 먹이를 잡는 법이에요. 혼자서 살아가려면 먹이 잡는 법을 잘 알아두어야 하지요. 더운 여름이 끝날 때쯤이면 새끼는 부모 곁을 떠나요. 이제 새끼 괭이 갈매기는 하늘을 날고 먹이를 구하는 일을 혼자서 해야 한답니다. 몸집이 작은 쇠제비 갈매기. 갈매기 무리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커다란 몸에 굵은 부리, 긴 다리, 넓은 날개를 가진 갈매기류와 다른 하나는 작은 몸에 가느다란 부리와 다리, 가벼운 날개를 가진 제비 갈매기류예요. 괭이 갈매기는 갈매기류에 속하는 새이고 쇠제비 갈매기는 제비 갈매기류에 속하는 몸집이 작은 새예요. 쇠제비 갈매기는 우리나라 곳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여름철 새이지요.